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경쟁력을 놓고 세계적으로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근 충북대 등 충청권 3개 대학이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선정되면서 충청북도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최신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최근 충북대학교가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와 함께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런 연구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인프라랑 시설 같은 것들이 확충이 되고 이제 많은 실험들 그리고 장비들을 다룰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고. 이번 선정으로 충북대 등 충청권 3개 대학은 앞으로 4년간 국비 168억 원을 확보하고 각각 특화된 분야의 전공을 융합해 반도체 공유 대학 등을 운영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더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교육과 기업 맞춤형 교육, 그리고 기업 맞춤형에 필요한 인프라를. 또 지역 내 반도체 전문 인력 이탈 방지와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반도체 분야 핵심 인재를 매년 2천 명 이상 양성할 계획입니다. 기업 투자, 인력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그 기술 개발과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특히 최근 SK 하이닉스 등 지역 선도 기업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포함된 데 이어 이번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선정으로 충북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